윈도우 검은 화면에 마우스 커서만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 윈도우의 검은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만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바탕화면에서 모든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당 증상은 하얀 화면이나 검은 화면만 나오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 문제는 드라이버와 업데이트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 탐색기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탐색기 재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알트 키와 델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자세히를 누릅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새 작업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창이 나오면 명령어 익스플로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바탕화면에 모든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파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새 작업 실행창에서 명령어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시스템 검사 명령어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100% 완료가 되면 DISM 명령어를 사용해서 윈도우 시스템 이미지를 검사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100% 완료가 되면 디스크 검사를 진행합니다. 체크 디스크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시 시작할 때 검사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나오면 Y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시 시작 명령어를 입력하고 PC를 재부팅합니다. 셧다운 슬러시 R 슬러시 T 마지막 명령어는 숫자 0입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PC가 다시 시작되면 다시 확인해 봅니다. 동일한 증상이면 고급 옵션에서 복구 콘솔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새 작업 실행에서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셧다운 슬러시 R 슬러시 O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마지막 명령어는 영문 O입니다. 복구 콘솔에 진입하면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고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제거를 선택합니다. 품질 업데이트는 보안과 버그 수정을 포함하고 기능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최신 품질 업데이트 제거를 선택해서 제거를 합니다. 최신 기능 업데이트를 선택해서 제거를 합니다. 완료가 되면 고급 옵션에서 시동 복구를 선택합니다. 시동 복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PC를 진단하게 됩니다. 만약 시동 복구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부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윈도우 설치 USB로 부팅하여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을 완료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검은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만 보일 때 해결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